진심이었습니다. 나미나와 팬클럽 사이의 오간 초콜릿, 그것은 받는 나미나 쪽이 진심이 아니었죠. 또한 철수와 아니 어린이래, 죄송합니다. 철수와 여자아이들의 초콜릿, 이쪽은 주는 사람이 진심이 아니었고요. 저주에서 벗어나고 있는 사람들, 그 이유는 진심으로 초콜릿을 주고받는 것. 됐어, 됐어, 됐어. 그리고 살짝 눈을 감았습니다. 왜 감아, 갑자기. DY 큐브님 초콜릿 18개 감사합니다. 당신은 아연이에게 천천히, 그렇지만 느리지도 않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부터 겪었던 어이없었던 일들, 오징어의 저주에 걸렸다는 일, 온 세상 사람들이 오징어로 보이는 일, 그래서 오징어의 저주를 푸는 법을 찾아왔던 일, 그렇게 저주를 풀기 위해 돌아다니며 만났던 친구들, 각자만의 사정들, 이야기들, 그렇게 이야기하며 이야기 끝에서 당신은 말했습니다. 너는 오징어로 보이잖아. 너와 찬혁이는 오징어로 보이지 않아, 라고요. 믿을 수도 없고 믿길 바란 것도 아닌 이야기였지만, 아연이는 당신의 입을 뗀그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당신의 말에 아무런 의심도 맞장구도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저 눈물만을 흘리며 말이죠. 오징어의 저주? 바보 같아.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어. 근데 왠지 아저씨가 말하니까 진짜 같아. 이상하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찬혁이처럼 순수한 아이도 아닌데 왠지 아저씨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아저씨 아니야. 찬혁이랑 내가 정말 인간으로 보여? 인간. 찬혁이도 내 마음을 받아준 걸까? 우네요, 또. 아연아! 아르곤. 아, 죄송합니다. 어떻게 된 거야? 왜 우는 거야? 아저씨가 울린 거야? 그래, 내가 때렸다. 어린애답지 않은 패기네요. 당신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아연이가 잘못했어도 이건 아니지! 왜 애를 울리는 거야? 내가 갚아줄게. 그 뭐였는데? 뭘 잃어버렸는데 그래? 내가 갚아줄 테니까 이제 아이언이 그만 괴롭혀. 뭐였냐고? 찬혁아, 그런 게 아니야. 난. 에? 아연아. 아저씨는 아무 잘못 없어. 또, 이 어린 것들 정말. 초콜릿 카운터에 두고 갔었어. 미안해. 나 맨날 패만 끼치고 거짓말도 하고. 이번에 아저씨한테까지 패를 끼쳐버렸어. 그런데도 나를 용서해줄 수 있어? 네 초콜릿 받아줄 수 있어? 물론이지. 너인 거다 알고 있었어. 헤헤, 정말. 오늘 눈 올지도 모른대. 킹스맨은. 아, 18개. 아, 이런 18. 감사합니다. 만약에 눈이 오면, 그러면 다시 만들자, 눈사람. 너 혼자 말고, 이번에 같이 만들자. 꼭 약속이야. 눈 오면 내가 다 자살해버릴 거야. 내 제설 스킬 진짜 완전 지존인데, 다 니네 문방구 앞에 다 그냥 염화칼슘 다 뿌려버릴 거야. 당신은 도저히 찬혁이의 초콜릿을 빼앗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미 찬혁에게는 그 초콜릿의 소중한 부적,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엄마를 기다리는 중에 여자친구가 가져다 준 부적, 이보다 소중한 부적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이대로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으면 당신은 고민에 빠집니다.
약속 시간이 됐어. 일단 뺏자. 미안한데 가져와. 안 되네. 야야 기다려봐. 저장하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가시겠습니까 뜨는 거 보니까 뭔가 뒤질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사갈까요? 나 500원 있어. 오케이 샀다. 이게 초콜릿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게 뭐가 있다. 전자레인지 데워볼까? 아니야. 가스레인지 올려볼까? 일단 샀으니까 이제 갑시다. 샀어. 가자. 결국 초콜릿을 되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찾았다. 뭘? 아저씨 여기 있었네? 왜 그냥 갔어? 이거 받고 가야지. 쇼핑백을 얻었다. 아연이가 미안하대. 안에 있던 초콜릿을 잊어버려서 말을 못했던 거래. 뭐지? 아연이는 당신을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아무튼 정말 미안해. 찾던 것도 못 찾고. 학교로 돌아가는 거야? 나중에 우리 가게 오면 먹을 거라도 챙겨줄게. 꼭 다시 들려. 아, 근데 먹을 거라고, 솔직히 쟤는 문방구잖아. 얘가 아연이가 분식집이고. 아연이가 그런 얘기를 해야지. 아저씨, 고마워요. 찬혁이의 마음을 지켜줘서. 제 마음도 함께 지켜주셔서. 분명 크게 복화되고. 뭐 어디 할머니가 얘기하는 그런. 기다려봐. 얘한테 줄거 있나? 쇼핑백 줄까? 그래. 믿고 있어요. 착한 사람은 항상 복 받는다는 걸. 정말 고마워요. 나중에 편지 써도 되죠? 불안한데. 이것도 분명히 국군에 날때 국군한테 편지 쓰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지? 때리고 싶죠? 때리고 싶죠? 때려봐요, 때려봐요. 막 이거 아시죠? 군인한테 쓴 거. 착한 일을 한 걸까 싶어 약간 뿌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학교 뒤편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뭐야 또? 부장선생님 움직이고 당신은 재빨리 체육관 쪽으로 달렸습니다. 오케이. 무사히 복귀했어요. 민주다 민주. 민주아이. 오징어. 너도 뭐 찾았지? 교실 들어간 줄 알았지? 후후후후. 네 초콜릿은? 아, 내 아이스크림 막대기들 잘 있었구나. 고마워 찾아다 줘서. 근데 초콜릿은? 여기 있어. 이거 못 주나? 일단 세이브하고. 아, 이거 선택의 기로 여기 놔두고 여기다가 다시 저장합시다. 초콜릿 이거 못 주나? 아, 갸냐 초콜릿. 응? 그건 갸냐 초콜릿? 영문을 모른 채 당신 손에 들려있는 갸냐 초콜릿을 바라만 보고 있는 최민주에게 당신은 심호흡을 한번 한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말투는 어른스럽지만 마음은 순수한 소년의 이야기를. 그 소년을 좋아했던 소녀의 이야기를 말이죠. 당신이 하는 이야기를 민주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당신 이야기를 끝마쳤을 때 민주는 활짝 웃었습니다. 오징어 모양으로 웃고 있구나. 내 초콜릿이 부적으로 쓰이다니 정말 기쁜 일이네. 그 트리 모양 초콜릿이 오징어 같았다니까?
그래? 두 아이들이 행복해졌다니 다행이야. 근데 갸냐 초콜릿은 왜? 당신은 조심스럽게 민주에게 갸냐 초콜릿을 건넸습니다. 책임지고 민주의 초콜릿을 가져오지 못했으니까 이거 바로라도 받아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민주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초콜릿을 전했습니다. 나한테? 왜 네가 미안해하고 그래? 넌 오히려 날 도와줬는데? 정말 따뜻한 아이구나 넌. 이거 저주 풀리는 각인가요? 그때 당신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어디선가 느꼈던 이 느낌. 축하드려요. 저주를 푸셨군요. 아이 뭐야 이거. 저는 소원을 이루어지는 요정. 아우 황. 아. 당신의 특이한 점을 보고 이끌려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해 왔죠. 당신은 당신에게 걸린 저주를 훌륭하게 풀어내셨군요. 저주를 푸는 방법은 진심 이의 담긴 초콜릿을 주고받는다 였답니다. 원래는 여자가 주는 쪽이어야 하지만 뭐 그런 건 상관없죠. 2월 22일생 키 172cm 몸무게 72kg 전교 2등인 당신. 아 이제서야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 너무나도 감격스럽답니다. 자 저는 당신의 소원 즉 당신의 걱정거리 이루어 드릴 거예요. 당신 이 마음속으로 가장 고민하고 있는 이 가지 그 중 하나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두 개 해줘야지. 넌 이잖아. 선택지는 두 개. 이유는 아시죠? 후후후. 당신 이 이루고 싶은 소원, 당신의 고민거리 무엇인가요? 저장해. 여기도 관린다. 여기도 분명히. 이럴 수가. 자 그럼 얍 걸려라 콩깍지 마법. 성규야? 안성규? 호? 아 이거 근데 또 낚시 같아. 이거 설마 막 얼굴 이상한 거 나오는 거 아니야? 호? 민주가 뭘 또 그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그래 부끄럽게. 당신의 눈앞에는 오징어의 모습이 아닌 이제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한 최민주가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죠. 당신은 당신을 보며 민주는 싱긋 웃었습니다. 초콜릿 고마워 잘 먹을게. 같이 올라갈까? 응? 야 이거 화이트 앨범에서 그때 오늘 눈 온다더니 정말이네. 화이트 발렌타인. 아 이 친구 그건 화이트 발렌타인이 아니라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지만요. 그렇지만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기분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잘됐다 잘됐어. 아 이제 올라갈 시간인가? 아쉽죠. 어쩔 수 없지. 얼른 가자. 당신과 최민주는 나란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계단을 오르며 조용조용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막 속에 퍼지는 영어 듣기 소리, 귓가에 울려오는 조용한 민주의 목소리에 당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걸로 주인공의 이야기는 끝입니다. 플레이해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그 뒤로 주인공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뭐 뻔한 이야기죠. 아, 난 이런 이야기를 원한 게 아닌데. 서로 같은 도서실을 가고 같은 문제집을 고르고 같이 등교하고 주인공은 다시 없을 행복을 느꼈죠. 그 행복이 얼마 가지 못했지만 그래 야 연애질을 하면은 그 대가를 치러야지.
빠이. 수능이 끝난 다음엔 민주와 수험표를 들고 XX월드에 놀러갔답니다. XX월드? 싸이월드는 뭐 싸이월드야. 수능 시험장을 모교로 걸릴 수 있나? 저도 모교에서 봤어요. 나도 우리 학교에서 봤는데. 수능 결과요? 난 이 정도면 만족해. 원하던 과에만 가면 됐으니까. 뭔데? 성규야, 넌 왜 나한테 왜 그래? 나 뭐 답안지라도 밀렸었나? 예비 2번이네? 너 굉장히 2라는 숫자와 인연이 깊구나? 푸! 미안, 웃으면 안 되는데. 주인공은 수능을 망쳐 가 다구는 떨어지고 나군 겨우 예비 2번을 받았습니다. 될지 안 될지, 재수를 할지 반수를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모든 것은 주인공의 몫이니까요. 또 눈이다. 아, 눈 좀 그만 와. 작년 생각난다, 그치? 주인공은 가끔 생각합니다. 철없이 별것 아닌 것에 매달렸던 작년 2월 14일을 말이죠. 1등에 목매였던 작년까지의 일을 말이죠. 주인공은 이제 조금은 느긋하게 걷기로 합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취직이 힘들어지고, 주인공은 이제 그러한 일들을 의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주인공은 알고 있으니까요. 대학보다도 취직보다도 성적보다도 1등보다도 즐거운 것이 있다는 걸. 가끔은 그러한 것에서 한 걸음 떨어져 내 삶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대학에 떨어진 것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민주와 사귄 것에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주인공은 이제 지금은 즐기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1등이 아니더라도. 그러고 보니까 아까 그 뭐야? 어떤 꼬마애가 죽어간 거 말이야. 꼬마애? 아연이? 방금 전 아연이와 찬혁이를 만난 주인공. 만났었네. 아연이와 찬혁이는 주인공과 민주를 보고 무슨 사이인지 알겠다는 듯 실실 웃으며 편지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애 둘도 사귀는 거 아니냐 이거? 오징어 아저... 아, 뭐야 이거. 아저씨 안녕. 아연이에요. 옆에는 찬혁이도 있어요. 대학 다 떨어졌다고 들었어요. 너 어디서 들었어 이거? 누가 얘기해줬어? 자식들. 뭐 상관없잖아.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공부해도 요. 그래 맞아. 나랑 찬혁이는 적성찾기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미리부터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알아두려고요. 천천히 다정히 걸어도 좋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 제 보물인데 특별히 아저씨한테도 나눠줄게요. 귀염둥이 신하연 올림 보물? 근데 아연이가 걔 누구죠? 그 초반부에 나왔던 그 남자? 맞춤법 걔 극혐이네. 그 친구보다 얘가 더 한글을 잘 쓰네. 뭐가 그렇게 즐거워? 아, 저 재민이. 뭐야, 안 보여주는 거야? 치사하게. 아무튼 이제 곧 다가오네. 발렌타인데이 말이야, 발렌타인. 이번에 초콜릿 만들어야지. 오, 이번에는 선물 나눠주는 뚱뚱한 할아버지 모형으로. 아, 얘는 왜 자꾸 발렌타인데이인데 크리스마스랑 연관 지어서 만드는 거야? 꼭 그때까지 같이 있자. 아, 미리 말할까? 메리 발렌타인. 이게 진엔딩인가 보다. 메리 엔딩. 끝인가? 뭐 있다. 눈 오는데 왜 우산을 써? 근데 되게 진짜 게임 잘 만들었다. 특히 이렇게 인디게임 치고는 되게 완성도가 엄청 높은 것 같아요. 진짜 이제 팔아도 될 만큼.
그러면 아까 그 루트 한번 가볼까요? 그 아까 거기서 성적 고민이랑 성적 고민이 있었잖아. 거기서 성적 고민이 아니고 성적 고민을 한번 골라보자. 어? 뭐야? 디엔드 가자. 여기죠? 여기. 여기서 고를 수 있었거든? 여기서 아까 제가 두 번째 성적 고민을 골랐는데 이번엔 성적 고민으로 가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당신의 고민거리 이루어드리죠. 그럼 콩콩콩콩? 뭐야? 콩콩콩콩? 성규야! 봐봐, 그대로 오징어야. 뭔가 멍해 보이네? 아무튼 초콜릿 고마워, 잘 먹을게. 넌 정말 친절한 애야. 그럼 늦기 전에 얼른 올라가, 나 먼저 간다. 당신은 저주를 풀어 소원을 빌었습니다. 조금 망설여졌지만 그래도 고3인 당신은 공부를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래도 그러면 전교 1등도 곧 할 수 있겠죠?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겠죠. 그렇게 당신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저주는 계속되었습니다. 교실에 올라간 당신은 오늘 하루 종일 못한 공부를 마저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로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당신의 머릿속에 주문을 거는 듯 그렇게 홀린 듯 공부를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몇몇 사람으로 보이던 초콜릿을 주고받은 인물들도 이제는 모두 오징어로 보였습니다. 그 재민이랑 반장도 다 오징어로 보이나 본데? 공부를 도와주기 위함일까요? 아무튼 당신은 1년 동안 온 힘을 다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학 수학 능력 시험날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시험장은 운 좋게도 모교였습니다. 당신은 익숙한 분위기 속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OMR 카드 마킹을 끝낸 후 책상에 박혀있던 시선을 들자 오징어로 보이던 모든 사람들이 원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수능이 그러니까 이제 마킹을 끝나니까 오징어들이 사람으로 보이는 거네. 저주는 끝났습니다. 소원도 끝났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던 대학을 넣을 수 있는 충분한 성적을 받았고 가나다군에 전부 붙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당신은 이제 소파에 편하게 앉아 어느 대학을 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당신이 1등을 해낸 날이었으니까요. 아, 아연이와 찬혁이에게 편지도 왔습니다. 아저씨, 나 찬혁이야. 옆에 아연이도 같이 있어. 사실 아연이한테 다 들었어. 오징어의 저주라는 거 말이야. 아저씨, 결국 저주는 다 풀었어? 저번에 교문 앞에서 아저씨 봤는데 아저씨가 무슨 영어 단어 같은 거 들고 가면서 읽고 있길래 말은 못 걸었어. 수능은 잘 쳤어? 대학은 다 붙었고? 사실 다 들었어. 수능도 잘 보고 대학도 붙었다며? 축하해. 아, 이거 어디서 듣는 거야 얘. 아, 미쳤어. 스토커인가 봐. 대학도 붙고 점점점 잘 됐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정말 해피엔딩일까? 해피엔딩. 1등의 환상 속 행복. 뭔가 해피엔딩인데 뭐 응, 해피엔딩 맞아. 대학 가는 거 해피엔딩이야. 자, 이렇게 메리 발렌타인 마지막 엔딩 한번 더 볼까? 마지막. 아, 이거 근데 결국 재수를 하게 됐죠, 마지막에. 기다려봐요, 빨리 넘겨서. 쭉쭉 넘겨, 쭉쭉. 이게 진짜 진엔딩일까 이거? 어떤 게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는 엔딩입니까? 둘이 사귀는 거? 아니면은 가나다군 다 붙는 거?
노량진 엔딩? 뭔 노량진 엔딩이야. 아 여러분들 너무 심하시네요. 아 여러분들 정말. 어쨌든 저는 그래도 그래도 두 번째 이거 뭐지? 민주랑 사귀는 게 진짜 엔딩 같아요. 재수는 하기 싫어. 아 뭘 A야? 아 진짜야. 2회차 플레이 시 게임을 완전히 껐다 켜야 정상 작동됩니다. 이거 뭐지? 2회차는 뭐지? 몰라. 모르겠는데. 일단 2회차는 제가 나중에 한번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 근데 궁금 그 2회차면 그게 나오는 건가? 미나랑 그 지혜랑 이런 애들도 얼굴을 볼 수 있는 건가? 애매하네. 어쨌든 메리 발렌타인 완전히 클리어 했고요. 2회차는 제가 한번 정보를 알아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